야, 화면 좀, 너좀 조용히. 광주 강남 좀 조용히. 야,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동재야! 선생님 지금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책부터 그 5단부터 돌려줄 테니까 일단 이거 가져가시고요. 네.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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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태현 자 그 다음 뒤로 넘겨 동화 채원이 경원이 아니야 시윤이 맞고 공주가 자 그 다음 태민이 그 다음에 5단부터 그다음에 조금 저 이름 좀 더 안 적은데요? 왜 이렇게 이름 어린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 저 그거 캠퍼스 저거요 그 진짜 청록색 채원이? 너 2층 갔다 와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지가 너 안 더워? 태연이 야 이거 뒤로 뒤로 간다 동화 주세요 저 태민이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야 뒤로 넘기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채원이 이거 시연이 거 오늘 한 명만 더 오면 다 오는 거야? 아니야 한 명만 안 오면 다 오는 거야? 김정원 김정원 너만 없었으면 다 나가요 올 피메일 아니 정유일이라 내가 올 피메일 뒷메일은 뭐야 여성이 지금부터 정유일 만나야 돼 다 받았어요 지금? 아하 채원이 네. 채원이 네. 그 네 거 이거 맞는지 확인해봐 오지 말고 자제 너 이름을 안 적은 거 같아 이쪽으로 5단 노트에 너 이름 적었어 안 적었어? 안돼 네 5단 아닌데 화이트가 어? 너 이거 이 색깔이야? 네 고마워, 친구야. 야, 오늘 감기 걸린 사람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예. 요즘에 신곡이 자, 채점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펴보세요. 자, 수만비입니다, 수만비. 아, 머리 아파. 자, 20페이지 폈어요? 네. 자, 20페이지에 16번부터 16번에 150도 자, 그 다음에 17번에 10cm 18번에 3 자, 그 다음 19번에 2파이 자, 20번에 1 21번에 3분의 28파이 22번에 8파이 플러스 12 자 23번에 24파이
자, 그 다음에 24번에 25파이.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서수령 건너뜁니다. 자, 24페이지 1번에 50도, 2번에 35개, 3번에 60도. 왼쪽이에요. 응? 왼쪽이에요. 24. 24페이지입니다. 다시 24페이지 1번에 50도, 2번에 35개, 3번에 60도, 4번에 니은 리을. 자, 5번에 2, 6번에 100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에 12파이, 8번에 18제곱센티미터, 9번에 8파이 플러스 12, 그 다음 10번에 8파이 플러스 8, 그 다음 11번에 4, 12번에 15파이 플러스 4, 그 다음 넓이는 15파이 제곱센티미터. 15파이. 15파이요. 넓이는 둘레는 15파이 플러스 4고 넓이는 15파이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질문 받을게요. 저 앞에서부터 20페이지. 저 17번하고 네, 잠시만요. 여기 적어 놓을 테니까. 17번하고 23번. 자, 또 다른 사람 더 모르는 거. 16. 16번이요? 자, 16번부터 한번 볼게. 16번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어느 정도 했었죠? 그치?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하자면, 요 16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가 1일 때 전체가 6이면, 잘 봐. 여기가 1로 봤을 때, 전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간 게 6이면, 상대적으로 얘는 5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BOC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어디 있냐면, BOC가 이 각에 해당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평각은 무조건 몇 도라고 그랬지? 180. 180도라고 그랬죠? 평각은 180도야. 그러면 요 파란색은 전체 6개 중에 몇 개 해당되는 거야? 전체 6개 중에 몇 개 해당되는 거라고? 5개 해당된다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색 각을 구할 때는, 아, 전체 6분의 5에 해당되는 거야. 몇 도 중에서? 평각 180도 중에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줍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얘 얼마야? 3, 5, 15 해서 15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왼쪽을 구한 1번을 구하면 30도를 구한 사람도 있는데, 30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도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 이 오른쪽 150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17번도 보자. 17번은 자, 저번에 설명하려고 하다가 종이 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거 살짝 어려우니까 자, 지금도 잘 들어. 이각하고 이각에 대한 너희가 뭘 구하는 거냐면 호를 구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알았어?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는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어.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합친 값을 구할 거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평행선을 근 다음에 요 빨간색 요 코의 길이를 여기다 옮겨서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26이라고 나왔을 때 자, 당연히 여기 중심각은 몇 도가 돼야 될까? 180에서 130을 빼주면 얼마야? 50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세우는 거야. 그럼 여기가 50도란 말이야. 그럼 50도일 때는 당연히 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비례식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비례식 세우는 걸 살짝 잊어버렸어. 태민아 좀 불러줘 비례식. 자, 시작. 130, 20. 나 태민이한테 물어봤는데 태민이 목소리가 아니었어. 병원이가 대답했어? 자, 태민이 시작. 25. 25가 어디 있지? 26 아니야? 아. 선생님이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봐. 이거 보고 대답하라고. 칠판 보고 대답하라고. 보통 어떻게 대답해? 중심각 부른 다음에 호의 길이 부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중심각 부른 다음에 호의 길이 부르면 되잖아. 그치? 자, 식을 어떻게 불러주면 된다고? 130대 얼마? 26은 아 중심각 대 호의 길이 불렀으니까 여기도 중심각 대 호의 길이 불러주면 돼. 50대 얼마? X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으로 구합시다. 130x는 얼마다? 26 곱하기 50이다. 자, 따라서 x는 얼마냐? 이거 곱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먼저 써버릴게. 자, 약분되는 거 있는지 한번 봐봐. 먼저 15로 약분하면 10이 없어지고요. 13으로 약분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고 얘는 2가 남겠네. 그래서 2로 얼마가 되는 거야? 10. 10. 그래서 x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풀기에는 이렇게 옮겨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17번의 정답까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모르는 사람 태반인 것 같은데. 자, 2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색칠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있어요. 자,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색칠했어. 자, 이렇게 색칠해서 지금 여기 지나가는 둘레의 길이 선생님 표시 한번 해볼게. 어디 있냐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3분 하나. 아 근데 여러분 요것만 대답해봐.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같아요. 같겠지. 예상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이거 다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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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얼마야? 60. 60도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봐. 이 60도에 대한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거야. 알았어? 60도에 대한 호의 길이 구한다. 자, 그럼 요 지금 한 면의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호의 길이 먼저 구할게요. 자, 채원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오늘 공식 테스트 본다고 그랬는데 오늘 공식 테스트는 못 봐요. 왜? 애들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식을 물어볼 거야.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파이알 제곱은 넓이에 관한 건데. 그치? 그렇지. 2πr 곱하기 뭐였어? 360분의 중심각. 요 2πr의 뜻이 뭐라 그랬어? 원준대. 원준을 어떻게 구했다고? 지름 곱하기 파이였어. 지름 곱하기 파이였어.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원을 크게 그렸다면 지름이 얼마였을까? 지름이 얼마였을까? 24였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12를 넣고 2를 곱해주면 원래 24파이가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런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몇 도로 봐야 될까, 지금? 60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60분의 중심각 60. 자, 이거 계산해주면 돼. 자, 이거 약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6분의 1로 되고요. 또 약분하니까 얼마? 4파이가 나왔어. 자, 구했어. 요 길이 얼마냐면 4파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고요? 4파이.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4파이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 얼마야? 12.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뭐라고 적어줘야 돼? 8파이 플러스 12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몇 번이에요? 2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질문이었으니까 23번 잠깐만 그리고 있을게, 선생님. 자, 선생님 너무 많이 갔나? 너무 많이 갔구나. 자, 아무튼 요건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 자, 누구까지 물어봤지? 자, 그럼 병원아, 여기에서 요 둘레의 길이 구하려고 그러면, 자, 이 호의 길이 구하면 되는데 이 호의 길이랑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지금 반원을 내가 여기다 끝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있어요. 여기다 옮긴 거야. 있어요. 또 있겠지. 어디에 있어? 여기 하나 있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파란색의 요 길이는, 요 두 개의 길이는 원 한 개랑 어떻게 될까?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반원을 한 끝을 잡고 내가 여기서 돌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호의 길이는 같게 되겠지? 즉, 반원 두 개니까 합치면 뭐랑 똑같아야 돼? 원 한 개의 길이. 원 한 개의 길이는 바로 원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지름이 18이야. 지름이 18이야. 자, 원주의 길이 어떻게 구해? 2파이 r이었지? 2파이 r 공식이 뭐였어? 2파이 r 공식.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름이 18이니까 이 파란색 두 개의 합은 얼마라고요? 18 파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구해야 되는데, 누굴 구해야 되냐면 요걸 구해줘야 돼요. 이 호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각이 지금 60도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이 18인 이 호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공식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알겠습니까? 반지름 얼마라고요? 18. 그러면 여기다가 2파이 곱하기 18. 그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각 x 60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6. 또 6을 약분하면 얘는 얼마야? 3. 자, 그래서 2, 3은 뭐가 나오냐면 6파이가 나오겠네요. 자, 정답 24파이.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저 끝을 살짝 잘리는데요. 아, 괜찮아. 자, 저거는 설명했어요. 저번 시간에 태민이가 지금 필기를 안 한 거였어. 선생님 이거 다 설명했고, 어디서 중간에 끊어졌냐면 이거 설명하다가 그리다가 종이 쳐버렸거든. 자, 그 다음 또 질문 없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학교 시험 미리 보기 1번부터 12번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8번, 9번이요? 네, 잠시만요.
아. 야, 정신 차려. 야, 선생님도 졸려.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약 먹고 주사 맞고 왔어. 응? 똑같아, 너희랑 비슷해. 아, 너희는 감기 안 걸렸잖아, 솔직히. 아직 아니지? 선생님 목소리도 잠깐 바뀌어가지고. 자, 태민아. 너보다 선생님이 더 졸려. 근데 선생님은 안 자잖아, 그치? 졸면 안 돼. 자, 8번, 9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 8번, 9번이야. 자, 8번, 9번은 지금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시면 지금 원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원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떤 원이냐? 아, 이거 그림이 너무 그지 같은데, 이거? 아유, 너무 지저분한 그림이 있다. 자, 역대급인데? 선생님 그린 것 중에?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려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 자, 같은 원을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한번 잘라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잘라 볼게. 그러면 요 빨간색 원을 내가 여기다 한번 옮겨 볼게.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를 잘라서 여기다 딱 넣으면 같은 원이니까 일치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선생님이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 빨간색 여기를 어떻게 하고 지우면 이 넓이 구한 거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지. 결론이 뭐야? 그래서 아니 복잡하게 풀 게 아니고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 직사각형 하나를 구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8번. 자, 요 길이 한번 구해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3이었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3이면 지름은 얼마가 돼야 돼요? 6. 그렇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18. 너무 쉽네. 36에 18.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당연히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겠지. 넓이니까. 자,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둘레의 길이 구하네. 자, 그림을 잠깐 뭐 그려진 걸 살짝 보면 반원 하나 그려져 있고요. 반원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둘레 지나간 자리 한번 색칠 한번 다 해볼게. 첫 번째 이 호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네. 이 파란색 맞아요? 그치?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원중에 정확히 얼마야? 절반. 그치? 그 다음에 부채꼴 하나 더 구해줘야 돼. 요거 하나 구해주면 돼. 자,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중심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해야 돼. 뭘 구해주면 돼 지금? 이거 하얀 선분. 그치? 그치? 이거 반지름 더해주면 되겠지? 세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쵸? 야, 여기도 오늘 작품가 테스트 봐야 돼. 알았어? 잘 들어. 네. 오늘 여기서 비슷한 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반지름이 6이야. 자, 이 파란 원주 어떻게 구해요? 파란 원주. 원 하나 그리면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의 두 배 하니까 얼마야? 12죠? 자, 그러면 12파인데 이 원주는 12파인데 반원이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반원이니까 나누기 1을 하든지 곱하기 2분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의 원주는 구했어. 얼마냐면 6파이야. 자, 두 번째는 뭐하냐면 빨간색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거야. 빨간색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공식이 무조건 뭐라고?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그랬어.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거야, 빨간색은. 자, 반지름 얼마예요? 6. 6. 그럼 내가 여기다 6을, 반지름 여기다 6이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 반지름이 6이 아니라서. 자, 여기에 반지름은 뭐야? 이게 반지름이지. 12. 12가 반지름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은 2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얼마? 30. 자, 약분합니다. 그럼 얼마? 12. 어, 그럼 12 그대로 약분돼서 요 길이 그럼 몇 파이 나와요? 2파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 길이는 2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구해주면 돼. 이 하얀색의 길이 너, 얼마가 될까? 12. 응, 12. 이거 너무 쉽네. 자, 하얀색의 길이는 그냥 12가 나왔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줄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과 이 하얀색의 길이를 다 더해줍니다. 그럼 10 마무리 해주면, 자, 6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 12. 그럼 파이끼리 더해주니까 8파이 플러스 12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9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또 질문. 자, 모르는 거 싹 다 질문해야 돼. 13번이요? 13번이 없는데? 13번은 12번. 자, 12번. 어, 이거 뭐야? 둘레의 길이랑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자, 여기 봅시다.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둘레 한번 구해봅시다. 둘레를 구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자, 요 호의 길이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얘 반지름 얼마일까? 4가 되겠죠? 자, 여기 6인데 여기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빼니까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길이 구하려면 2파이 r 할 때, 어? 2파이 r 뜻이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름이 8이니까 선생님 8파이 쓸 거야.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정확히 몇 등분 된 거야? 4등분 된 것 중에서 몇 등분에 해당되지? 3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4분의 3 해줘도 되겠지? 4분의 3 해줘도 되고요. 또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360도분의 270도 해줘도 돼. 왜? 똑같이 4분의 3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잘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해주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다는 뜻이야. 자, 그런 다음에 보자. 그럼 8파이 곱하기 4분의 3 하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2, 3은 6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빨간색 길이가 이게 6파이가 나왔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뭘 구할 거냐면 파란색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야. 파란색 둘레의 길이. 파란색 둘레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6이죠? 그치? 6이지. 그럼 6으로 구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어, 지름이 그럼 얼마가 돼?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2파이 곱하기 4분의 3을 해줄 거야. 자, 그럼 3, 3은 얼마가 돼? 9파이가 돼.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냐? 9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 길이만 더 더해주면 돼. 요 2하고 2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4가 되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더해줄게요. 그럼 얼마야? 6파이 플러스 9파이 더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15파이 플러스 4가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할 겁니다. 넓이. 오른쪽 하면 보일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해 볼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부채꼴에서, 큰 부채꼴에서 이 안에 빨간색 작은 부채꼴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66에 36파이. 자, 그럼 얘는 전체 4등분 된 것 중에 3조각이니까 4분의 3, 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360도분의 90, 90, 90이니까 270,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야? 약분했더니 9327. 자, 파란색 부채꼴 넓이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부채꼴 넓이 구합니다. 빨간색. 자, 얘 반지름은 얼마냐면 지금 4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4, 4, 16, 파이 곱하기 4분의 3. 자, 그럼 이 얼마냐? 약분했더니 4, 3, 12, 파이가 돼요.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주면 되니까 27파이에서 12파이를 빼주면 얼마? 15파이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얘는 15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그래서 요 12번까지 구했습니다. 여기 더워요. 문제는 좀 열어. 추워.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살짝 열고 앞에도 좀 열어. 전망이 어디 있어? 제 추우니까 여기 살짝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선생님, 근데 그럼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서수형 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부터 싹 다 고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오늘 책통과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아, 애들 다 어려워. 안 돼요. 아, 싫어. 오늘 그 안 오는 애들은 매스포스로 지금 책통과 올려놨어. 아, 걔네들은 그러면. 그러면 아니야, 생방으로 지금 보는 애들은 지금 바로 같이 매스포스로 시험 같이 보는 거야. 아, 그럼 책보고 할 수 있죠. 어? 책보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오픈북으로 하죠. 뭔 또 오픈북이야. 얘는. 자와. 요즘 동화가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알았어. 동화의 의견을 받아들여 줄게. 알았어.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아, 그걸 봐도 숫자는 어차피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 알았어. 예? 구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제 자, 또 질문. 없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그 서수령으로 해가지고 서수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 돼요. 네. 애들이 시언이 같은 정직한 선생님들이 막 생방송 앞부분만 보고 아 메스포스 나와 있구나 하고 나 책 안 보고 풀었는데 저 뒤에 저희 책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어떡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잖아? 솔직히 말하잖아? 뭐 수찬이든지 병원이든지 네? 이런 애들은 이 책을 보나 안 보나 시험 점수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연이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알았어? 저는요. 너도 조금 달라지겠지, 너는? 조금? 왜? 공식을 살짝 모를 수도 있잖아. 또 쟤는 또 이거야. 오? 그럼 전 못한다고요? 왜 쟤는 이런 표정이지? 아, 불편해. 자. 그리고 동화 그 책에 시 안 써져 있는 거 많다고 선생님 그 불려갔어. 예? 선생님 불려갔다고. 불려가서 뭐 했어요? 애가 똑바로 하지? 못 시켰다고. 엥? 그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맞죠. 선생님이 혼나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전 형을 혼내야죠. 동화야. 예? 시기 잘 안 써져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 안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니요. 선생님 뭐 걷어갔다고 그랬어? RPM 걷어가서 중간 검사 받았더니 그럼 답지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게 아니지. 뜯어버려? 갑지 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 앞에 조금 있어요. 아니 그거를 뜯어버려야지. 그걸 안 너희. 나도 안 그래. 저 진짜 아팠어요. 어 알았어. 자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그거 뜯어버려. 뜯었어요. 저 집에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어, 갈 때 여기 손을 여기다 아니. 버리고 가. 내가 이제 드려. 아아아아아 주세요. 보여줘. 자 조용히 하고. 나 카톡 자,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이제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자, 서수령 강화하기 이 여섯 문제 마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C부터 먼저 다 적어봅시다. 오답부터 다 받았어? 자, 그 다음에 병원이 오답부터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쌤, 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네. 저도. 조금만 참아. 너 근데 병원 갔다 와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딱히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돌아갔어, 이거? 와, 근데 머리가 좀 뜨거운데요? 구운 감자인데. 그럼 열 났단 얘긴데? 진짜 좀 뜨거워요. 대박. 아니야, 내 손보다 전혀 아닌데? 뜨겁잖아. 뜨거운데? 최소한 선생님보다는 나인 거 아니야. 선생님보다는 뜨거워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더 뜨거울 듯. 아니 뭐야 이거 왜 이거 기름 뭐야 이거? 네? 개기름 어. 아 더러워. 이거 그 휴지에 딱 해가지고 그 계란프라이 할 때 쓰세요. 어 고마워. 우리 집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동화 때문에 요리 맛있게 할 수 있게 하겠지. 개기름. 아니야 원래 저기 그 원래 이 나이 때면 다 나오죠 뭐. 어 다 나와. 안 나온 사람 없어. 나 안 나와요. 뭐 여자들이 더 나와. 너 여자들 그 뭐야 파란색 그 종이 있지. 기름 종이. 아 기름 종이. 근데 이렇게 하면 저 건성이어서 안 나와. 안 나와? 건성이 뭐야? 나도 안 나와. 뭐야? 건성. 자, 이제 중요하고 자,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서수령. 자, 거기다 먼저 W부터 먼저 적어봐. 자, 1-1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9개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W에다 뭘 적어야 돼? 한 내각의 크기. 적었어? 1번이에요. 네, 1-1에. 자 그러면 또 C에는 뭘 적어야 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몇 개라고 돼 있어? 9개. 그게 우리가 힌트가 되는 거지 조건. 그걸 다 써야 돼. 어,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9개. 다 적었습니까? 네. 자 이제 다 적었으면 그 다음 이제 풀이 한번 해보자. 공식이 뭐였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몇 개였어? N-3 조용해 봐. 공식 이렇게 못 외우면 좀 곤란합니다. 2 아니에요? 2는 삼각형의 개수잖아. 자 N-3이 뭐라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였고 아. N-2는 잘 들어봐. N-2는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다 그리면 그런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 N-2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아. 어, 그걸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자 N-3이 몇 개가 나왔다고? 9개가 나왔대. 그럼 당연히 이거 몇 각형이 돼야 될까? 12각형. 그렇지 12각형이지. 자 그럼 따라서 N은 12가 되니까 12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 내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자, 공식만 잘 알면 돼. 공식이 뭐였을까? 한 내각의 크기. 12 곱하기 자, n 마이너스 2 곱하기 뭐야? 180 나누기 뭐야? n.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12각형이니까 12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그다음 뭐야? 180 나누기 12니까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약분 뭘로 해주면 돼? 6으로 먼저 해줄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2. 얘는 6으로 해주면 얼마야? 30. 자, 또 2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얼마야? 15. 네, 15. 150.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50이 정답이 되겠지. 지금 쉰 거 아니에요, 지금 쉴 거야? 아니잖아. 지금 쉬면 안 돼. 지금 쉬자, 손. 지금 쉬고 그럼 다음에 앉을 거야? 선생님 벌써 6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쉴 거야, 너희? 아니요. 아, 지금 쉬어요. 쉬자 우리. 나 지금 매우 매우 자고 5분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감기 걸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졸리다가 그럼 자 좀. 너 뭐 이렇게 졸리다가 식도. 지금 쉬는 시간 있어. 지금 쉬는 시간 있어. 이제 이건 내 거다. 뽕. 얘들을 이렇게 쳐줘. 뭐? 뭘 2시간 45분 잤어요? 저 학교에서 잠을 2시간 45분 잤어요. 양호실에서? 네? 양호실에서? 아니요. 아, 지금 수업 시간에 잤어요? 아니 오늘 진단평가 같은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2교시나 돼갖고 선생님이 컨닝할까봐 다 했으면은 컴퓨터 덮고 자라 그래서 잤어요. 야, 광희. 와, 낯담대어든. 그만하라고 말했지. 네. 선생님 맨날 이렇게 너희들 인상 쓰면서 또 왜 학교 가는 거야? 미치겠네. 낯담시겠네. 있어. 미치겠어, 출발. 자고 싶다. 자지 마. 이걸로도 된다. 오빠들아 다 뽑아불러. 소리 내지 말라고. 눈치가 있는 거야, 누구야. 그게 다 발주들 때문에. 영남중이 최고야. 뭐? 영남중이 최고야. 아니, 한 번 얼마나 많이 틀 거야. 광수중이 최고. 뭐 이렇게 하나 타는 걸려 치신 분이 최고인데. 그때 여기 너희들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급식실에서 앉아달라고. 실력 관리 어떻게 됐어?
신중한 저희 탐발종은 겁나 엄청난 곳이라서 그분들도 이제 딱 그늘기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아침 예배 어제 파스는 맞지만 사람이 죽어 불에 타 탐발인 날은 탐발인 날은 해가 세 개 그지 광주민은 그날 정전을 했죠. 아니 뭐 진짜 종소리가 아니에요. 어? 아 핸드폰 뭐? 아 종소리 나잖아. 너희 때문에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 방금 저 종소리 제가 낸 거예요. 방금 쉬는 시간 들었어. 아 천재야 동아? 노동을 토해 들었어. 자 이제 봐봐. 여기 손가락이 날개부터 온대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벌레를 왜 잡고 그러니까. 더럽게. 자 이제 손가락에 날개 있어. 손가락 날라가겠다. 야 여기 휴지 닦아. 거기야. 책상 위에도 묻었어. 내가 방금 그 대기름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야 벌레 있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알았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서수령 2-1번 보겠습니다. 1번 답 적었어요 다? 자 이거 150까지 일단 픽을 필기하세요. 정답 몇 도라고요? 150도. 자, 그 다음 이제 2번, 2-1번. 먼저 W부터 적어보자. 자, 뭐라고 쭉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무슨 크기 구하라고 돼 있어? 그렇지. 각 X의 크기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W의 각 X의 크기. 자, 여기다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C에는 뭘 적어줘야 될까 그러면? 말이 너무 길지? 그치?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럴 땐 뭐라고 쓰라고? C에다가 주어진 그림 이렇게 적어주면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S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쌤, 풀이 가정의 그림을 그려요. 너희가 이거를 기호로 다 쓰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그림에 표시하는 게 더 편하겠니? 그냥 다 안 하면 안 돼. 다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어? 싸지도 마. 그래. 야, 그건 너무 힘들어. 왜요? 너 똥오줌을 있잖아. 쌤. 하루만 참잖아. 인간은 되죠. 근데 들어가는 게 없으면 나오지도 않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런 사람들도 나와 안 나와? 나와. 똥은 안 나오잖아요. 똥이 나오는데 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똥에 그 뭐지 뭔가 그 노폐물 같은 거 있잖아. 공기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뭔가 들어가잖아.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밀려서 나와. 먼지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몸 속에서 자체 노폐물이 조금씩은 다 나와. 3일 굶는 기름이 나오는 건가? 3일 굶는 게 나오던데.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아니 3일 굶는 게 안 나오던데. 자 외곽이 뭐였지? 여러분 기억해봐. 외곽이 성질이 뭐였지? 따라해봐.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기억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외곽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자, 선생님 여기다가 요게 이 삼각형의 외곽 맞죠? 맞아요? 이 외곽 맞지? 그럼 이 외곽은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랑 같아야 돼? 잘 봐. 요 여기에다가 이 x 두 개라는 애는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지금 요 문자 x 더하기 세모 두 개랑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식을 적어 s란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요번에는 외곽은 외곽인데 여기 외곽을 구해볼 거야. 여기 외곽. 여기 외곽은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겠죠? 맞습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선생님 봐봐.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어? 얘 외곽은 25 더하기 세모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다가 이 x 하나의 외곽은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 뭐야 그러면 25 플러스 세모라고 해주면 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요 밑에 식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될까? 두 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두 배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다가 이 x라는 표시에 선생님이 이걸 두 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두 개가 나와. 25에 두 배 해주면 얼마야? 5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모를 두 배 해주면 세모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 식하고 이 식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까 이 x가 몇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야? 50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지. 따라서 x는 몇이 돼야 된다고요? 50이 돼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공식 다 알고 있어. 자, 먼저 물어보자. 별 모양 있을 때 이 맨 끝에 꼭지점에 있는 이 다섯 각 다 합치면 몇 도라고 그랬어? 180도. 180도라고 그랬지? 외곽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서술형이니까 좀 자세하게 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W에 뭘 적어야 돼? W에. X에. 그렇지. X의 크기. 다음 C에는 뭘 적어야 될까 그러면? 주어진 그림. 자, 주어진 그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란에 우리가 이걸 적어주면 돼. 지금 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려요? S에? 응? 너희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S에 그려요. 아니 그 S를 거기다 그리지 말고 그 그려져 있는 데다가 풀이를 적어주면 돼. 자, S가 안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고? 아까만 그려져 있어. 아 이거요. 이거 한번 더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려도 되는데 그럼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려져 있는 걸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잠깐 보자. 이거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렇게 풀이했어. 자, 선생님이 이 각은요 이 파란 삼각형의 외곽이야. 맞아요? 자, 그럼 채원아, 요 각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야 돼? 아니, 뭐? 이 각은 이 파란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맞아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뭐랑 같다고? 합과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야 될까? 75도가 돼야 되겠지? 왜? 40 플러스 35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선생님 이번에는 요 각, 빨간 거를 이 외곽으로 치면 어떤 삼각형이 그려지냐면 이 삼각형이 그려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외곽은 누구랑 누구랑 더해줘야 돼, 태민아? 이 빨간 거는 누구랑 누구를 더해줘야 돼? 60이랑 X. 그렇지. 여기는 60하고 X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18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10을 한번 적어주면 60 플러스 X 더하기 40 플러스 35
더하기 25는 얼마가 된다? 180. 자, 그럼 따라서 우리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느냐? 180에서 요걸 다 더할 거야. 다 더하면 얼마인지 보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00이고요. 두 개 더하면 60이에요. 자, 그럼 160이 됐는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0이 돼. 따라서 X는 몇 도가 돼야 된다? 20도가 정답이다. 이제 서수형은 이렇게 풀고요. 만약에 여러분 객관식이면 그냥 어떻게 풀어버려? 다 더하면 몇 도라고요? 다 더하면 180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유제 4번을 봅시다. 유제 4번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아, 어제 너무 참아가지고. 선생님, 네? 칠판으로 반짝반짝거리게 치우면 안 돼요? 물티슈로. 어, 세제기 이제 쓸 때가 됐나? 오, 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여기 애들이 물을 묻혀놨어. 그래서 안 지워져. 아니 똑같이 어? 아, 그게 아니라 애들이 여기다 물을 묻혀놔서 어떻게 여기 지금 물 묻은 자국이야 다. 물을 어떻게 묻혀놔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튀긴 거지. 아. 화장실 갔다 왔어. 진짜 어이없네. 동생이에요 저희. 응? 동생이에요 저희. 아니? 오빠 왜 그랬어? 동생이었으면 잡았지. 형 여자였어? 중성인데? 중성이야. 조용히 하고. 자 먼저 자 W 적어봅시다. 4번에 W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맨 마지막 보니까 무슨 길이 뭐라고 했어? 선분 BC의 길이. 네? 선분 BC의 길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C에는 뭘 적어야 될까? 선분 DC, BC요? 선분 BC의 길이. 주어진 그림? 주어진 그림 해도 되고요. A, 근데 여기에 주어진 그림에 힌트가 하나 안 나왔어. 선분 AB는 8cm. 아, 8cm는 그림. 나와 있잖아. 근데 뭐가 안 나와 있어? 힌트에.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는 똑같아야 돼. 그걸 적어놔야 돼. 알았어? 왜? 그림을 보면 그 표시가 안 나와 있거든. 자, 주어진 그림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거기 4번에 그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적금 적혀져 있어요. 야, 그렇게 해 주면 색칠한 두 넓이는 같다고. 그렇게 적어도 되고.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은 말이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색칠한 부분에 두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자 지금 선생님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자 여기 좀 잘 들어봐. 이해가 안 될 수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머리 아프다고 자 하지 말고 자 선생님 여기다 기울 잠깐만 적을 테니까 열어보세요. 자, 지금도 선생님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직사각형 보여요? 네. 직사각형 보이죠? 이 직사각형에서 자, 기역의 넓이를 빼면 얘랑 같은 거지. 맞아요? 네. 여기 흰색의 부분. 그 다음에 요 흰색의 부분의 넓이는 또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 부채꼴에서 누굴 뺀 거랑 똑같은 거야? 니은의 넓이 뺀 거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 그걸 한번 식으로 한번 선생님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적어 이렇게. 사각형 ABCD에서 누구? 기억을 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 부채꼴, 얘는 부채꼴 누구냐면, ABE가 있어요. 이 부채꼴 ABE. 자, 여기에서 니은 뺀 거랑은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아,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가요. 지금부터 잘 들어. 방금 전에 요 기억과 니은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문제 읽었잖아. 요 기억과 니은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거, 기억하고 니은이 어떤 수야? 똑같은 거지? 그럼 똑같은 거를 뺐으니까, 어,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 직사각형하고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결론이 뭐였냐면, 아, 직사각형 ABCD와 누가 같아야 된다고요? 부채꼴 ABE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자, 조금 어려워 이 문제는. 자, 먼저 이 부채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부채꼴 넓이니까 일단 뭐 해줘야 돼? 8R 제곱 해야 되겠지? 그럼 8, 8에 64. 8, 8에 64 파인데 전체 몇 등분 된 거야, 이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등분 된 거야? 4등분 된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4를, 아니, 곱하기 4분의 1을 해줄게. 자, 그럼 약분하니까 몇 파이 나왔어? 어, 16파이가 나왔겠죠? 아, 선생님,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아니, 이 정도잖아. 빨리 앉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안 나왔어. 이 가로의 길이를 그냥 선분 BC라고 선생님 쓸게요.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 선분 BC 곱하기 8 해주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선분 BC의 길이거든? 그럼 이 식에서 내가 양면을 뭘로 나눠주면 돼? BC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양면의 길이, 양면을 뭘로 나눠주면 돼? 8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8로 나눠주면 얘는 몇 파이가 되는 거야? 2파이. 정답은? 정답 2파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식은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솔직히 너희가 풀면 어려운 문제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군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유제 5번. 자, W 한번 적어보자. W는 뭐라고 적어야 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 말 적어. 뭐라고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 그 다음에 C는 뭐야? 거기 보기 있죠? 주어진 보기. 이렇게 써. 주어진 조건이라서도 돼요? 뭐 주어진 조건 해도 되는데 여기 보기라고 적혀 있잖아. 선생님? 네.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보기 다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다 썼는데 그때 5단부터 할 때는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거는 5단부터는 문제가 자, 없잖아. 아니 너희 만약에 봐봐, 5단부터 이걸 쓰는데 자 봐봐. W 여기다 딱 적어. W 적고 그래. 그 다음에 C를 적으라고 했더니 어 주어진 조건. 그럼 선생님 딱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 맞았는지 수도였는지 봐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하나도 몰라. 마. 그럼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럼 뭐야? 그럼 앞으로 무조건 다 그렇게 쓰면 되겠네?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문제가 보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아우 그냥 이걸 그냥 아우. 라고 생각하셨죠?
너희들 저번에 그 TV 봤다고 했나? 무속이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안 봤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했어? 내렸어요. 뭐 끌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혀가지고 막 책상도 차고 셔빠. 그다음에 막 때리진 않았는데 막 때리고 막 때리시기 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학생이 고소해가지고 그 선생님 감옥 갔다. 철컹철컹.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싸가지가 없이 얘기했어. 뭐라 그래? 쌤 어디? 걔가 이제 그 학생을 다른 학생을 괴롭혔나 봐. 어머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어쩌라고. 너 알고 있어? 네. 저번에 들었어요. 알 때 좀 뭘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건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 사건은 선생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가. 학생이 일단은 엄청 잘못했는데 일단 괴롭힌 거 괴롭힌 건 맞는데 근데 그 재판 결과는 뭐라고? 유죄. 훈육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유죄를 준 거래.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애도 따로 징계를 먹어야 되는 게 맞고. 꿀만 마련해. 어? 항상 꿀만 마련해. 진짜 싸가지가 없네. 아니 그런데 선생님도 봐봐. 지금 병원이하고 태민이가 장난을 쳤어. 잘못한 게 맞지. 그래도 선생님은 어디를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 진짜 때리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때리는 척만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이럴 것 같아. 남자 선생님한테 어쩌라고 한번 해봐. 너희 어떻게 되는지. 여자 선생님한테 돼요. 너희가 어쩌라고 하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바로 뭐라는 줄 알아? 저쩌라고. 알았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조용히 하고. 자, 5번 봅시다. 자, 모든 면의 길이는 같다. 모든 내각의 크기는 같다. 일단 뭐야 그러면? 정다각형이죠? 맞습니까? 모든 면의 길이 같고 모든 내각의 길이 같으면 이건 정다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비가 4대 1이래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각의 크기가 4였을 때 외각의 크기는 몇에 해당된다고요? 1에 해당된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내각을 구하는 게 문제풀이가 빠를까? 외각을 풀어버리는 게 빠를까? 외각. 그렇지. 외각을 푸는 게 더 빨라. 자, 외각. 몇 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총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 거야? 총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 거야? 한 개. 개. 그럼 내가 몇 분의 몇이라고 적어야 돼? 5분의 1. 평각은 몇 도예요? 180도. 자, 180도의 5분의 1은 몇 도가 돼야 될까? 36. 36이야. 자, 외각이 몇 도가 나왔어? 36도가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몇 각형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외각의 총합은 몇 도라고 그랬어? 360. 360이라고 그랬지? 360을 뭘로 나눠주면 돼? 36으로 나눠보는 거야. 10각형. 그럼 몇 각형이야? 10이 나와서 10각형인데 자, 잘 들어. 정다각형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이해가? 왜? 모든 면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길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정답 뭐라고 적어야 돼? 정 10각형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아. 시끄럽다, 태민아. 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자, 6번에 W 적어봅시다. 뭐라고 적어야 돼? 색칠한 부분의 둘레와 넓이. 자, 그럼 C는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네. 주어진 그림밖에 할 게 없네. 왜? 그 C에는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사각형 점 아, 엄마 보고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자. 요 둘레를 분류하려면 여러분 여기 잠깐만 봐봐. 이거 무슨 길이에 해당돼? 반원. 반원이야. 어? 그럼 이것도 무슨 길이에 해당돼? 반원. 반원 두 개 합치면 뭐야?
와. 이건 한 개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반원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반원이네? 네. 맞아요? 네. 반원이 총 4개 있으면 원 몇 개랑 똑같은 거야? 2개. 그렇지. 아, 내가 원주의 길이 구해주고 거기다 몇 배 주면 되는 거야? 2배 주면 이 색칠된 부분에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 길이를 한번 보자. 여기 지름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지름이 12.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해?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지? 네.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자 12파이가 원주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반원이 4개 있으니까 원이 2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1을 했어. 자 그럼 정답 4파이. 그렇지. 자 적어. 둘레는 얼마가 나왔다고? 24파이. 어, 의외로 답이 간단하네요. 넓이에서. 자, 넓이도,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 자, 이렇게 구할 거야. 자, 하나만 구해볼게. 선생님,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하나만 보자, 요거 하나만. 뭐 꽃잎처럼 생긴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만약에 하나를 구했으면, 이 전체 넓이는 내가 이걸 몇 배 준 거랑 똑같을까? 8배. 그렇지, 8배 준 거야. I'm genius, guys. 자, 다시. 자, 이 부분의 넓이에 내가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yes, yes.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 부채꼴 이 넓이에서. 네, 삼각형. 그렇지. 어,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하나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구한 거에 총 몇 배 해줘야 된다고? 8배. 나중에 곱하기 8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왜? 8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먼저 여기에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지금 반지름? 6이라고 나왔죠? 그럼 먼저 이 넓이를 구해주려면 6, 6에 뭐야? 36. 36 파인데 이거 전체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야? 4분의 1. 4분의 1. 아니면 360분의 90 해도 되지만 몇 등만 한 게 바로 알면 그냥 4분의 1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야? 4.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4 얼마야? 16. 16. 거기에 삼각형이니까 뭐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해봤더니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9파이가 되고요. 얘는 계산했더니 2가 돼서 4이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아하. 자, 그런데 이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 선생님 뭘 해주라고 그랬지? 곱하기 8. 어? 곱하기 8. 어, 곱하기? 아, 선생님 여기 6, 4가 아닌데 6인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요. 누구냐, 진짜. 이게 아니,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니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 그래, 둘이라도 안 말했잖아. 너가 안 말했어. 난... 자, 여기 얼마예요? 18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꽃잎 같은 게 몇 개 있어야 되냐면 8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9파이 플러스 18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뭐? 마, 선생님 마이너스라 적으면 적으시면서 플러스라 읽으셨어요. 아, 여기를? 네.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선생님도 약 효과가 있나 보다. 약이요? 어떤 약이요? 감기약 먹고 주사 맞고 왔다니까. MA 약이 뭐야? 마약. 어? MA. 아, 보약, 보약. 마약이라며. 야, 아니야. 마약 김밥도 있잖아. 왜 이렇게 너희는? 비오약. 보이지 못쓴다. 자, 봐봐. 보약. 자, 그럼 정답 얼마야? 마약킹바이. 자, 98에 72. 그 다음에, 자, 88에 64에 8을 더해주니까 얼마야? 144. 해주면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자, 여기까지 완성해서. 자, 지금 책 한 거 앞에서부터 봐가지고 채점 다 되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정답이 72파이 빼기 144. 144입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 뭐라고? 야, 너 화장실 안 갔다 왔어. 아니 오늘 하고 오늘 화장실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지각해갖고 화장실 못 갔는데. 아니 쉬는 시간에 아까 쉬는 시간이 아무 말이 없어. 아, 아니 일단은 조금만 다 체크해. 다 체크했어요. 아, 책 완료 다 하시고요. 오늘 뭐 하려고 그래? 아, 뭐 하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앞에 그거 안 했네. 너니 국토비 6번 답변. 너는 책을 몇 번 안 갖고 왔어? 저요? 아니 아니 병원. 야 국토비 6번 답변. 나 책 한 번이야. 나 그냥 재원아 나는 자 안 돼 있는 거 빨리 해. 너도 저번에 결석 한 번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책 줘봐. 책은 6번 6번 아. 자, 책 안 돼 있는 부분 지금 얼른 하세요. 정식각형. 정식각형 9번에? 어. 아, 6번에? 어. 내가 확실해? 어. 아음. 이 책이야. 병원인가 봐, 이거 뭔가. 자, 빨리 선생님 지금 10분 뒤에 책 다 걷을 거야. 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그냥 화요일에 불러서 선생님 앞에서 책 완성하게 만들 거야. 와, 저 근데 집 가서 재반 보려고 주말에 재반 보려고 근데 일단 빨리 해. 빨리 안 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살짝 설명해. 채점만 안 돼 있는 거면 선생님이 걷어서 선생님 채점을 해줄 수는 있는데 안 풀려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 네네 선생님. 선생님 그게 세지옥이 꺼내신 거예요. 응. 하고 동화 다 했어? 네. 자, 줄 주세요. 그럼 검사할 테니까. 네, 큰거 있어요. 별명은 이것도 넣고 너가 대리로 검사해. 근데 낙서 절판 교환시키는 뭐야 여기 채점도 하나도 안 해놓고. 왜? 근데 이거 앞에 거는 여기도 채점 안 돼 있고 채점을 뭐 틀린 거 고치면 세모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아 책 빌려줄까? 어? 근데 여기 책상에 나 이거 앞에 여기 너무 많이 써놨어요. 패드립도 하고 그럼 이거 너가 써 여기 외근 외근 따로 써 있어. 다 했어? 네. 그냥 화장실을 주지. 어. 오빠 갔다 와 그럼. 어 이거 어디까지? 알았어. 남는데. 이거 세 장 비웠는데요, 저 그때 태양 내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어 지금 다 풀어도 되죠. 얘도 여기 지금 채점 안 되어 있고. 나는 그 선생님 어제. 어디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저번에 본 거 저번만 했어. 저번 RPM 안 한 만큼 다 했어. 나쁘지 않아. 어, 저 RPM 채점 다 했어요. 1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무조건 수원비는 수원비는 오케이요. 그 한 학기 될 때마다 수업료는 무조건 해요. 선생님 저 이거 다 하면은 채점해야 돼요. 선생님 네.
풀린다. 수. 오, 진짜. 네. 자,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 다 덮으세요. 그러면은 자, 공식부터 먼저 다 외우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뭐였어? N-3. 대각선의 총수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N-3. N-3에 뭘 곱해줬어? N을 곱해주고 뭘로 나눴어? E로 나눴어.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N-2개가 나와. 그럼 그 N-2에다가 180을 곱하면 내각의 총합이 된다고 그랬어. 이게 뭐야?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야.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지. 다음에 외각의 총합은 몇 도라고 그랬어? 360도.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원주를 먼저 알아야 돼. 원주가 뭐였어? 2파이 r. 2파이 r에 내가 어떻게 주면 된다고요? 2파이 r에서 360분의 중심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어? 파이 r 제곱. 그렇지. 넓이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중심과. 근데 만약에 중심각이 안 나오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공식 하나를 더 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2분의 RL. 그렇지. 그게 뭐라고? 2분의 RL. R이 뭐야? 반지름. L이 뭐야? 호의 길이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기억해. 파이가 원주율이에요. 파이는 원주율 대신 쓰는 거야. 알겠죠? 이 파이 R은 원주율. 이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란 뜻이지. 왜? 반지름의 두 배면 그걸 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그렇지,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시험 봅니다. 시작. 지금 이거 5타인 것 같은데요? 어디? 이거 1번부터 이거 C의 내각 아니에요? A의 내각이 아니라. A가 어디에요? A가 맨 A의 내각은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 C의 내각 아니에요? 아, 몰라. 공짜로 주는 문제인가 보지. 오히려 잠깐만. 이거 C 아니에요? 어, 뭔가. 지금 아, 보고. 아, 그걸 왜 말해. 아니, 왜 말해. 진짜 어이없네. 아, 그냥 맞은 문제. 이게 답안이 어디 갔지? 형은 그 놈의 뭐지? 뉴레카 좀 그만해. 조용히 해라. 와. 그냥 A의 내각으로 합시다. 어, 아니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 오, 김을지. A의 내가 좋아해. 엄마를 믿고 있었어. 조용히 하고 얼른 해. 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다각형 그 식이 뭐였죠? 그거를 물어보면은 물어보면 안 되지. 선생님 저거 지워야죠. 아니 괜찮아. N-3. 그게 그 공식이었죠.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안 알려주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그리고 채원이 너 요즘 그 너 공부 너 좀
좀 드러난 것 같아. 드러난 것 느낌 선생님 받으면 바로 볼충 누를 거야. 이게 뭔 소리지? 그 다음에 지금 제인이는 지금 생방 보고 있으면 생방 보는 사람들은 바로 웨스포스 들어가서 똑같이 시험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제인 형은 진짜 이 책 보면서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조용해. 남의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보다 그냥 생각 지금 13분이니까 30분까지 7시 13분이에요? 2분 남았는데 어차피 아까 우리 있었잖아. 30분까지
11번에 4번에 BC가 없는데요, 선생님? 코 BC가 없는데. 코.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11번에 조건 4번에 코 BC는 있는데 성분 BC는 없는데요. 그럼 네가 그래야지.
두 번째 게 그 원주 구한거예요. 이거? 네. 이거? 아니 공식을 물어보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정도 되면 물어보면 또 알려줄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럼 저 정도 되면 알려주겠어요. 안 돼. 자, 공식 시험 보면 너희들 깜지 쓰게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에. 이게 공식 시험인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오늘 평가 테스트야. 아, 이거 중1 거죠? 중1 2학기 거예요. 여기 RPM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고. 알았어? 아, 13번을 보는데 나. 13번 엄청 쉬운 거야. 13번이요? 진짜 쉬워요? 솔직히 쉬워요. 잘 생각하면 엄청 쉬워. 넓이가 아니고 이거 뭐냐 지금? 둘레의 길이잖아, 그치? 응? 아니 이거 원 한 개나 부채꼴 하나 더 해주면 끝나는 건데. 원? 아, 아 그 원주 구하는 공식이 생각이 안 나. 원주? 응. 넓이 아니야 이거. 둘레의 길이야.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둘레가 뭐였지? 아니 원주 구하는 공식이 뭐야?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지름 곱하기 이거 이지야 다 세상 뭐 잡힌 거야? 조용히 하고 몇 시야? 25분이요. 어? 5분밖에 안 남았어? 2분째만
더한 안 더해져. 더하는 거 진짜 더 나은데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 되면 돼. 그것만 되고 빼는 거 더. 그 더한 더하기랑 빼는 거. 아니 풀었는데 답이 여기에 없는데. 야 넓이가 아니고 둘레라니까 자꾸 왜 넓이를 구해? 3분 남았는데? 저 시간 저 자 5분 추가해 줄게. 어 나이스. 아 이거 다 15분만 풀면 되는 거. 다른 사람은 그 책 안 된데 빨리 연락 해놔. 수만비요? 수만비랑 알펜 둘 다. IPM 넣어야 돼요? 어. 내가 IPM 안 된 부분 왜? IPM 왜? 앞에 그 책 안 가져왔을 때 그 빈칸밖에 없는데. 쌤 지금 몇 시예요? 28분. 7시? 6시에 썼어. 책 한 번. 책 한 번. 40분밖에 안 나왔네. 그래 굳이 내 거를. 아, 냄새. 야, 조용해. 음중 냄새. 완전 행복해. 자, 빨리 이제 마무리 하세요. 지금 아직 30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하라고. 똑바로 앉아, 노아야. 공지 앞에 보고 앉아. 공지 빨리 숫자 안 된 분 빨리 하라니까. 뭐요? 수만미랑. 얼른. 근데 이게 안 된 부분을 그 뭐 그걸 해놔 주셨어요? 아니요. 중간 점검이라니까 오늘은 그 전체 점검이 아니라. 아, 그럼 오늘 수만비 내요. 어쩌 뭐? 다 된 사람만 내는 거. 저 낼래요. 저 채점 다 안 돼서 선생님 다시 나왔잖아. 저 안 돼. 채점 다 안 됐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그래서 다시 너, 하고 둘 다 선생님 다시 준 거야. 그래서 나 채점 다시 하고 검사 기억이 없네. 와라 와라. 다 했어요. 조금 이따가 기다려. 네. 자 일단 채점부터 먼저 다 하고. 옆 사람이랑 바꿔요? 기다려 태민이 아직 안 바뀌었어. 자 태민 다 했어요?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바꿔. 아, 아직 못했는데, 아 잠시만. 찍을게요. 나 와요. 자 이름 먼저 쓰세요. 자 이름 쓰고 자 그 다음 이름 위에다가 자 점수 기록합니다. 자 1번부터 빨리 빨간 펜 너에게 바퀴를 빨간 색연필 김인호 나무야 빨간 색연필이 없는데 자 1번에 12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6번에 5 7번에 3 그다음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1 11번에 3 4 12번에 5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4 여기까지 자 앞에다가 점수 기록해 14, 15 14번에 3 15번에 4 지금 하는 거 한 개 골랐다 몇 개 맞았어? 11개 5, 6, 7, 8, 9, 10 형 몇 개 맞았는지 알아? 7개 10개 맞았어 7개 맞아 조용히 하고 그럼 아 시간이 없어 5개 맞았으면 5개라고 써요 네 5개 맞았어 왜 이름을 안 써? 너도 안 맞았냐? 김이모 남아요 뭐라는 거야 자, 일단 저 점수 올려놨습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5개 납득. 아니, 5개 틀렸다고. 10개 맞았다. 아, 진짜 잘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다 찍었어. 이, 여기 또 다 찍었어. 놀고 있었잖아. 10개. 공지로 보충할 건 해야 되는데? 저 7개요 어? 한 장 아 너희들 저기 애들 오면 테스트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암기.. 저... 아니 너희들 이렇게 될 것 같아 선생님 일단은 다음 주에 암기 시험부터 전체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거 시험 전체적으로 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생각보다 그 좋지 않아. 점론 다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아닌데 원래 좀 공식부터 먼저 이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틀린 거부터.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지는 반드시 어디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어? 수반비 말담 노트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있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지금 오답 노트 꺼내. 지금 오답노트 꺼내서 지금 오답노트 숙제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버리는 거. 근데 저 풀하고 언제 없는데요? 그냥 껴볼까요? 뭐? 그냥 이거. 껴놓으면 되는 거야. 자, 자 그럼 자 틀린 것부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부터 먼저 받을까요? 그러면? 저 4번하고 7번 질문. 알핀 분야가 써놔야 되겠다. 같이. 4번하고 7번이요? 네 4번은 쉬운데? 그렇죠 자 4번 잠깐 보자 4번은 이거 무슨 각이야? 무슨 각? 무슨 각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네. 외각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치? 외각은 야 니네 지금 속닥속닥 거리려서 좀 설명할 건데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병원이한테 한 얘기. 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왜 그걸 누가 그랬어? 이 형이에요. 동재야? 저 뭐요? 네가 왜 그랬어? 시민호 무엇이라고 했잖아. 왜 뭐예요? 뭐 이런 뭐 소리를 누가 냈잖아. 너야? 이 형이에요. 그냥 야, 너희들은 네. 지금 야 선생님. 소리 지르고 막
분위기 험악하게 수업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자제하라 그랬어. 네. 그리고 최소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네. 알았어? 자, 이거 틀린 사람 선생님 지금 살짝 용서가 안 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자, 얘는 누구랑 누구랑 합친 거랑 같아야 된다고? 요 두 개 합친 거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시간만 적어볼게. 2x하고 그 다음에 40 플러스 x를 더하면 100x가 100 플러스 x가 된대.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x는 다 좌변, 나머지는 우변에 넘길 거야. 혜민아, 너 선생님 물건을 왜 만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이요. 뭐 안 해? 자, 자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2x 플러스 x에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는 얼마야? 100에서 40 넘어오면 뭐예요? 마이너스 40. 자, 그래서 x끼리 얘는 빼줘서 없어졌으니까 2x가 되고요. 얘는 60이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얼마? 30.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방정식만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의 정답 1번. 자, 그 다음 또 몇 번? 17번. 아니, 7번이라고 그랬어? 네. 어, 자, 7번. 자, 자, 이거부터 먼저 보자. 내각하고 외각을 합치면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 180. 어, 180이 되는 거야. 이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보자.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육각형의 외곽의 크기 몇이야? 360을 6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야? 360을 6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60. 60이지? 그럼 내각은 얼마가 돼야 될까? 합해서 180이 되려고 그러면 120이 돼야 되겠죠? 맞죠?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이지? 7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이건 어렵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디페이서 질문. 저 8, 11, 13, 15요. 엄청 많이 틀렸어? 8에서 30? 자, 여기 8번 잠깐 보죠. 8번. 선생님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X개야. 그럼 이건 몇 각형이라고 해야 될까? x 플러스 3. 아, 3. 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때 삼각형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y인 정다각형이 있다. x 플러스 y는 19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선생님 이야기를 할게. 자, x하고 y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얘 공식이 뭐라고요? 그 n-. 대각선의 개수가 x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몇 각형이 돼야 돼? 이 공식은 뭐야? 이 공식은 n-3이라는 공식이었지. 네. 맞아요? 네. y는? y는 어떤 공식이었어? n-2라는 공식이었잖아. 맞아요? 어, 그럼 내가 지금 x와 y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x랑 y를 더하래. 그럼 얼마가 됐다고요? 19가 됐다고. 아, 요거 문제 조금 어렵네. 해석해보니까. 그치?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 2n. n 플러스 n은 2n이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플러스 5로 넣어줄 거야. 자, 그러면 2n은 뭐가 돼야 된다? 24가 돼서 n은 뭐가 돼야 돼요? 12. 몇각형이라는 뜻이야 지금? 몇각형이야? 정시각형. 12각형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다 먼저 적어. 자, 뭐라고요? 정 12각형. 자, 그 다음에 2번도 풉니다.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래. 어? 360도에서 정12각형이래. 12로 나눠주면 되니까 외곽은 몇 도가 돼야 된다? 30도. 됐습니까? 이렇게 30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11번 하면 돼요? 어? 네, 네, 네. 10번은 괜찮아? 네. 자, 11번 잠깐 보자. 11번.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누구랑 관련된다고 그랬어? 잘 봐. 외울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안 비례해? 비례해.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안 해? 비례해. 잘 봐. 현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안 해? 안 해. 현의 길이만 나오면 일단 비례하지 않아. 같을 때는 같지만 두 배 큰다고 두 배 커지지가 않아. 자,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선분 BC, 현의 길이야. 이 BC가 이 AB랑 3배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각이 3배 커진다고 할 때 현은 3배가 똑같이 커져? 안 커져? 안 커진다고 그랬지? 현의 길이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4번 잠깐 봐봐. 4번. 지금 각의 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맞아? 2배 커졌지? 그럼 현의 길이도 2배 커져? 안 커져? 안 커진다니까? 현은 비례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중심각이 1대2면 현의 길이도 1대2.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현의 길이 내용이 몇 번 몇 번에 있었어? 3번. 3번? 4번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정답 3번,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13번 틀린 사람. 오히려 이 13번을 틀린 사람이 많아. 저 13번 틀렸어요. 이해가 안 돼. 선생님, 봐봐. 근데 선생님 푸는 걸 봤거든? 얘네들이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줄 알아? 푸는 걸 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어라? 넓이 구하는 식을 쓰고 있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구하는 식 썼는데요? 왜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하지? 자, 아니 여기서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거든? 둘레의 길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가는 자리를 너희가 그리면 돼. 뭐야? 이 반원의 이 호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지? 또 이 반원의 호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지? 반원 두 개니까 원 한 개랑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똑같다고 그랬지? 맞아요? 이 노란색 두 개는 원 한 개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하나 더 있잖아. 뭐야? 부채꼴 하나 이렇게. 이 세 개를 구해주면 되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아, 원 한 개랑 그 다음 뭐야? 요 4분의 1에 대한 이 호의 길이 하나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희 푸는 걸 봤더니 뭐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꺼서 이 넓이를 잘라서 여기다 넣고 있어. 이건 당연히 뭘 구할 때 쓰는 거야? 넓이 구할 때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여기서 4명을 봤어 내가. 4명이야? 한 명 빼고 다 했다. 근데 2명 빼고. 두 명 빼고. 난 네. 알았어? 자, 그래서 선생님. 자, 그럼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 13번 문제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자,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자, 6인데 자, 이 작은 원을 봤을 때는 얘 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원주의 길이 얼마야? 지름 곱하기 파이가 얼마야? 지름 곱하기 파이가 얼마가 돼야 돼? 6파이. 알겠습니까? 왜? 반원 두 개잖아. 그럼 원 한 개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큰 호의 길이 구할 거야. 요 큰 호의 길이 구할 거야. 만약에 호의, 자, 호 구하는 공식 무조건 못 외우면 안 돼. 다시 한번 물어본다. 채원아,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렇지. 그럼 여기다 넣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여기다 반지름 6 넣고 자, 중심각 얼마라고? 90을 여기다 넣을 거야.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얘 약분하니까 얼마야? 4일. 4분의 1. 또 4로 약분하니까 얼마에는? 1, 2. 또 약분 되겠네. 그럼 얘는 없어져서 얘는 얼마야? 3이 딱 남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3파이. 얘가 얼마라고요? 3파이. 자, 그럼 다 구했어. 아, 원주 6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3파이 나왔어.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6파이 플러스 3파이는 정답 9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다음 주에 전원 다 제시험 보겠습니다. 전원 다 제시험. 자,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서 질문. 14, 15. 15번이요. 15번이요? 네. 14번도요. 14번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색칠한 부분 뭘 구하래, 지금? 넓이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잠깐만 봐봐. 일단 나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 여러분, 여기에서 암흑을 하나만 볼게. 지금 색칠된 부분이 얘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세 방. 여덟 개. 네 개야, 여덟 개야?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만 구해주면 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이거는 정사각형에서. 맞아? 네. 정사각형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부채꼴 하나만 빼주면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내가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8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8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길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8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4하고 4가 되니까. 자, 그럼 얘는 16 빼기. 자, 그 다음 여기도 4야. 여긴 90도니까 4분의 1이에요.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알 제곱이죠? 파이알 제곱이니까 4, 4 뭐가 돼야 돼? 16 파이. 근데 이거 몇 분의 몇이야? 몇 등분했어? 4등분 4분의 1. 자, 약분하니까 몇 파이가 돼야 돼? 4파이. 자, 16 빼기 얼마? 4파이. 이게 답이 아니라고 그랬어. 난 이거 하나 구했어. 그래서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된다고? 8. 자, 그럼 8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얼마야? 100, 얼마? 28, 빼기 32, 8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아, 오늘 디딤돌 하나도 못했네. 지금 몇 시지? 디딤돌이요? 아, 디딤돌. 49번이요. 49분? 7시에 49분 정도. 좋은데? 왜? 조금만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넓이 구하래. 뭐 이것도 간단하네. 자, 여러분 똑같이 구하면 돼. 자, 내가 이거를 네 개로 쪼개서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구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게 안 그래. 14번, 15번은 똑같은 문제야. 내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고? 정사각형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요? 부채꼴 하나 빼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번에는 곱하기 몇 배 줘야 된다고? 4개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8이 아니라 이번에는 4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고 얘도 5가 되면서 자, 한번 구해보자.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 5, 25. 그 다음에 얘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예요? 5, 5, 25. 25 파이에 4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야, 근데 이거 계산 안 된다. 계산 안 되니까 그냥 쓸게요. 뭐라고 쓰냐면 25 빼기 4분의 25 파이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 요거 하나 구했어요. 요 넓이 하나 구했어. 이렇게 생긴 거. 자, 근데 여기다 몇 배를 해주라고요? 4배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배 합시다. 자, 그럼 25 곱하기 4는 얼마야? 100. 100. 그러면 4하고 4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자, 그럼 얘 얼마가 돼? 마이너스 25. 이건 심각하다.
자, 그래서 정답 3번까지 마무리했고, 자, 5단 토티에 다 해놓으세요. 15번은 3번이라고요? 14번에. 아하. 15번은 4번이라고 아까 풀었어요. 아하. 자, 제채점 다 하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으면 다시 세 번 고쳐놔. 이거 내는 거 아니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모르는 거 같아. 오답노트 알아요. 누가 얘기해? 오답노트 붙이는 거야? 아니 그건 아는데 선생님이 세모로 붙이라고 내는 줄 알았어. 잠깐 망상. 피해 망상. 아 그랬어?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제시 험. 아, 제 시험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 공식 시험. 공식 시험. 공식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 저번에 틀린 거 한 개당 20번 쓰기로 했거든? 마음이 바뀌었어. 너희들은 20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네. 50번으로 바꿔. 아, 쌤. 몇 문제라고요? 응? 몇 문제라고? 문제 선생님이 9개나 뭐 정도 나왔다고. 그럼 400번씩 써야 돼요? 다 틀리면?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틀리면 되잖아. 근데 너희가 공식을 지금 보니까 수업 시험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에 모를 정도로 제대로 안 해오고 시험을 보니까 지금 점수가 낮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식 못 외우면 한 개당 50번 써오게 만들 거야. 근데 만약에 한 개 틀리면 아홉 개 틀리고 그냥 학원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어? 내가 너희 집 방문하면 되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머니 끊는 건 괜찮지만 공식은 다 외우고 끊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할 거야. 엄마가 하죠. 어? 엄마가 왜 해야 되죠? 엄마가? 걸면은. 아 근데 내가 너희 어머니를 모를까? 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왜 몰라? 어제도 통화했는데. 어? 아 오늘 통화했나? 오늘도 통화했는데. 언제요? 몇 시? 동화가 살짝 힘들어하고 뭐 조금 뭐 지금 사춘기를 겪어도 어떻게 해야 돼? 다독이 가면서 공식은 안 시켜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너희 어머니가 널 포기할 것 같아? 포기했으면 좀 좋겠는데. 아니야. 너희 그래도 어머니가 너 진짜 좋더라. 저희 엄마는 너는 사춘기가 와도 나 다른 애들도 다 그려내니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애도 뭐 그려내니 하고 넘어가겠죠. 어머니 되게 쿨하신 거야 너 그런 거. 보통 어머니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 일로 와봐. 어이 봐. 그랬더니 말 안 하면 이러면서 왜 말 안 해?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히려 어떻게 돼? 목소리가 더 커져. 저희 엄마 저 포기하셔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하고 있는 다 넘겨요. 막 그러는데 그러는데 너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셔. 근데 아니 저희 엄마가 아니라서 말고 그리고 하고 아니야 너희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선생님 어떤 어머니도 봤냐면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어머니가 선생님 그 책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상담하는 중이었어. 상담하는 중이었는데 그 애가 1분 늦은 거야. 1분 늦은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선생님 선생님들 다 보고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걔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랬어. 따기를 때린 거야. 와, 옛날엔 이랬어. 선생님도 그거 보고 충격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죠. 아, 아니 맛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다. 옛날에는 좀 때려도 되는 시기여도 따기를 때리는 건 아니지. 때리고 뭐 어떻게 했을까? 근데 걔도 반응이 더 웃겨.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따기를 때리는 거야. 1분 늦었는데. 와. 너도 딱히 좀 맞을래? 아니요, 강주중 때문이에요. 강주중 이상이에요. 자, 이제 알펜 꺼내보세요. 강남중이 이상한데. 선생님. 네. 10분 남았는데요. 10분이니까 알펜 해야지. 야, 단발 좀 빵이야. 올해 일단 없잖아, 너희 학교. 여기 학교 봐. 얼마나. 자, 책 펴봐. 단발 초 같잖아. 솔직히 단발 좀 할게요. 우리 어디 할 차례야? 64점이요. 64초 할 차례예요? 단발 초가 실패.
진짜 실망이다. 참아보라고. 어, 여기 계산 복잡해지는 데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자, 64페이지. 자, 우리 대표님 한 개씩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어, 64페이지 488번이에요. 아. 저 지금 설명할 거야. 네. 자, 이거 계산합시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괄호. 괄호 중에서 어떤 괄호? 소괄호. 그렇지. 소괄호 먼저 해줘야 돼. 그럼 아하. 얘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계산은 뭐야? 중괄호. 중괄호. 당연히 중괄호인데 중괄호 계산 중에서 또 뭘 해줘야 돼? 곱. 그래, 아,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지. 그치? 더하기 1번 하면 그 다음에 얘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해주면 되겠죠? 뭐 네, 여기서부터는 네, 뭐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 자, 그럼 먼저 4분의 1 빼기 6분의 1은 얼마가 나올까? 통분해 봅시다. 24 12분의 1 얼마? 3 빼기 12분의 얼마야? 2. 그 계산할 거 얼마예요? 12분의 1. 12분의 1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괄호 더하기 12. 자, 넘어갔으니까 중괄호 안에 자, 3 더하기 12분의 1 곱하기 12.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야 이거? 1. 그럼 3 더하기는 얼마예요? 4. 그렇게 주는 거지. 자, 그럼 요게 4가 나왔으니까 대괄호를 봅시다. 그러면 220 빼기 얼마 나왔다고 지금? 4. 맞아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216 돼야 되겠지?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돼야 돼? 자, 216 곱하기 6은 6을 약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36. 3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정답 36. 자, 그래서 488번에 3번. 3번이 정답이네. 자, 그럼 489번 순서만 한번 바로 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호로? 미음. 미음이야, 미음이야? 미음. 당연히 미음부터 해야 되겠지. 왜? 당연히 곱셈, 나눗셈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미음이 먼저고, 그 다음은? 미음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은? 디귿. 그 다음은? 예. 마지막에? 기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쳤다. 자, 그 다음에 494번 보자. 494번.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뭐 숫자가 어렵진 않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91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네? 91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걸 네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마이너스 7분의 3 이거 몇 번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지금? 494. 494번 한다고 그랬어. 장난 그만 치라고 얘기했지. 네. 자, 요 네모는 뭐가 돼야 될까? 네모는 자, 거꾸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거꾸로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얘 넘어가면 곱하기 했으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나누기 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나누기 분수 나오면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역수 곱하기. 곱하기 역수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똑바로 안 할래. 그만 네. 장난쳐라. 네? 저요? 왜 너희 둘이 안 한 척해? 저 5분 남았다고 알려준 건데. 너 지금 동아랑 같이 장난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네? 봤는데 알았어. 무슨 장난이요? 저 그냥 5분 남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이 헛달렸니? 너 지금 동아 쳐다보고 있었어. 선생님 안 보고 이렇게 5분 남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걸 가 얘기를 하냐고. 웃지 말고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요즘에 그 4천이라서 겁이 없어졌어. 옛날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왜 그러니? 자,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7. 결론이 뭐야? 부호는 밖에 안 바뀌어? 역수할 때? 안 바뀌는 거야. 따라서 정답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7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수.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뭐야? 3분의 5 나누기 네모를 했더니 10이 되었어. 요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죠? 그치? 그러면 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5 곱하기 네모분의 1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얘 곱하기니까 내가 뭘로 바꿔야 돼? 나누기로 바꿔. 나누기 3분의 5로 바꿔서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2가 돼서 네모분의 1은 얼마가 된다? 6. 자, 여기서 물어보자. 자, 동재야. 네모분의 1이 6이 되면 네모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6이요. 땡.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 여기 물어볼게. 3을 선생님이 3분의 1로 바꿨었어. 이걸 뭐라고 불러? 역수. 역수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요 네모 대신에 네모분의 1로 했어. 네.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내가 뭘 구해줘야 되는 거야? 역수. 그러면 6에 뭘 구해줘야 돼? 역수. 역수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얘 답이 뭐가 돼야 될까? 6. 6분의 1이 네. 된 거지.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네모는 6분의 1이면 6분의 1분의 1이에요. 6분의 1분의 어? 1이에요. 아니, 6의 역수는 뭐라고요? 아, 6분의 1이라고. 6분의 1이라고. 그래서 자, 2번은 6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보세요.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종신거다. 종 아니야. 종 안 쳤어. 이거 하나는 맞아, 마무리. 어? 종 쳤다. 종 쳤다. 아니야. 아, 지금 쳤는데. 빨리 챙기세요. 아, 형도 좋다.